자, 담낭 및 담도계를 공부함에 있어 지금과 같은 간, 담낭, 담도계 그리고 위장 관계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사항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알고 지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담낭 및 담도계를 공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간입니다. 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간내 담도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담낭 속에 담고 있다가 다시 또 담도계를 통해서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담낭 및 담도계의 해부학적 구조와 명칭은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내 담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간내 담도는 지금 여기 표시한 요 부분,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간문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간문을 중심으로 그 내부, 간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간내 담도, 간의 그 문부 바깥쪽은 간외 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쪽은 간내 담도 중에서도 오른쪽, 라이트 인트라 헤파틱 덕트, 리프트 인트라 헤파틱 덕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리프트와 라이트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좀 틀리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만나서 내려오는 지금 이 빗금치는 부분이 바로 코먼 헤파틱 덕트, 코먼 헤파틱 덕트 CHD 총간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총간관. 자, 그리고 이 총간관이 쭉 연결되다가 담낭이 형성이 되고 담낭으로 들어가는 요 작은 그 덕트가 바로 여기는 담낭관에 해당되는 담낭관. 해당되는 시시틱 덕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낭 속에 담고 있던 담즙이 배출이 돼서 빠져나오는 요 길이 바로 뭐냐고 하면 지금 빗금치는 곳이 코먼 바일 덕트 총담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총담관, 코먼 바일 덕트. 그리고 이 총담관은 위장에서 연결되어 내려오는 십이지장의 하행부 중앙부에서 췌장관과 연결돼서 십이지장 내로 공동 개구되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내 담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초음파상에서는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간내 담도. 자, 간내 담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초음파상에서 보여져서는 안 된다. 보이면은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간의 담도인 경우에 CHD, 즉,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 간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총 간관의 정상적인 직경은 9mm까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mm 이하가 정상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옆이 끊친 부분, 여기가 총 담관인데, 코먼 바일 덕트 CBD, 이 부분은 CBD는 역시 이것도 9mm까지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9mm를 갖다가 넘게 되면은 이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부 담도의 막힘을 폐쇄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그 총담관을 갖다가 추적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역시 CBD도 이 총담관을 갖다가 초음파로 그 직경을 댈 적에는 반드시 이 덕트의 바깥에 그 직경을 재는 것이 아니고 내측에서 내측까지의 이 직경을 재서 메주얼을 해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재면은 약1 내지 2mm 약간씩만 틀리더라도 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내측에 내측을 갖다가 직경을 잰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의 담도와 간내 담도 이렇게 두 가지를 봤었고요. 자, 그리고 이 간내 담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보였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부담도 어딘가에 막힌 뭐가 있든,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것이 있든지 아니면 암이 있든지 췌장의 헤드 부분에 뭐 종양이 있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폐쇄성 물질이 있었을 경우에는 총담관뿐만 아니고 총간관 그리고 간내 담도가 모든 것이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랬을 적에 만약에 늘어났다고 생각할 적에는 그때는 우리가 마일드하게 늘어난 정도, 모더레이트, 중등도, 모더레이트 정도 늘어난 정도,
그리고 이제 시비어 상당히 심하게 늘어난 정도로 갖다가 우리는 그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자, 마일드하게 경도 확장증이라는 것은 간내 담도의 직경이 2mm에서 4mm 정도 됐을 적에를 갖다가 우리는 경도 늘어났다. 그리고 모더레이트인 경우는 4 내지 한 6mm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비한 상태는 6mm 이상 됐을 적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내 담도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간내 혈관하고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간내 혈관인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간내 문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간내 헤파틱 헤파틱 빈 간 정맥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에 비해서 간내 담도가 늘어진 사항은 대개가 이 로사리 패턴, 즉 염주화를 모아서 꼬아놓은 상태의 확장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관들은 어때요? 아주 반듯반듯하게 이런 식으로 혈관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늘어난 간내 담도인 경우는 물론 이렇게 매끈한 선상 관상 구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대개는 이렇게 로사리 패턴으로다가 염주화를 모아놓아서 꼬아놓은 것처럼 확장된 이런 형태의 모습이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혈관이 아니고 간내 담도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늘어난 정도는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간내 담도, 간내 담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담낭 지비를 보겠습니다. 담낭, 자 정상적인 담낭입니다. 정상적인 담낭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겼고, 총 간관과 CBD 총 담관에 연결된 모습인데, 정상적인 크기는 성인인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상적인 크기가 우리가 한 그 7에서 한 10cm까지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폭이 한 3에서 5cm까지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체격에 따라서 그 음식물을 먹은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약간씩은 바리에블을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구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즈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이즈보다도 담낭을 평가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담낭을 싸고 있는 담낭벽의 두께를 갖다가 가장 중요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담낭벽의 정상적인 두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3mm까지를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3mm. 그러나 3mm 이상 됐을 적에는 그때는 담낭 내 염증, 또 담낭 내 어떤 암종, 또는 담낭 내 벽제성 어떤 질환, 또 여러 가지 만성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담낭을 패솔로지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담낭벽이 3mm 이상으로 두꺼워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해부학적인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담낭 및 담도계의 그 패솔로지를 초음파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